이 차이 보이십니까? 사각면은 웨이브가 꼬불꼬불한 정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원형면은 그런 꼬불꼬불한 웨이브가 좀 사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 말이 맞죠? 직접 이렇게 해본 건 처음이에요. 예, 해보니까 진짜 차이가 나네요. 경쾌한 달인의 칼질 소리로 시작된 달인의 저녁 시간. 이번에도 어김없이 메뉴는 라면. 삼시세끼 오래도록 라면을 먹다 보니 라면 요리 하나만큼은 수준급. 얼마나 맛있는지 시식은 항상 둘째 아들의 목. 아빠가 끓여주는 라면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거죠. 밥하기 가끔씩 귀찮으실 때 막 그럴 때 라면을 해주시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만 먹는 것 같은 거 아니고 일부러 라면을 끓여주실 때도 있고 일단 저도 처음 와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아빠처럼 라면을 먹었는데 저도 괜찮은 거 보니까 아빠도 괜찮겠죠. 이젠 냄새만 맡아도 아빠 라면을 알 수 있다는 아들 유진군. 이번 미션을 위해 라면 전문가가 총출동했는데요. 저는 지금 라면 식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면 끓인 지는 자취하면서부터니까 20년 된 것 같아요, 저도. 저는 310일에 라면 연구의 달인에 출연한 바 있고요. 라면 조리는 저희는 그 조리법대로 착실하게 끓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라면이 준비되고 미션을 수행한 아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시 당황한 모습의 아들 유진군. 아빠가 끓인 라면을 이 네 그릇 중에서 맞춰야 돼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니요. 제일 맛있는 거 고르지 말고 어? 아빠가 끓인 걸 골라라. 화이팅! 안 드셔주세요. 10년 동안 아빠의 라면 맛에 익숙해졌다는 아들 유진군. 과연 보지 않고 오로지 맛으로만 아빠 라면을 알아맞힐 수가 있을까? 드디어 자리를 바꾸고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라면을 끓이기 시작하는 달인과 라면 전문가들. 아들 유진군도 그리고 라면을 끓이는 아빠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전문가들의 라면 조리가 끝나고 이제는 아들 유진군의 시식이 이어지는데 첫 번째 맛볼 라면은 정확한 레시피대로 끓인 라면 연구원의 라면. 그리고 두 번째 라면은 평범한 주부의 손맛이 담긴 라면. 드디어 이어지는 세 번째 라면은 아빠 박성희 달인의 라면인데요. 아빠라고 예배는 없습니다. 면발 하나에. 국물 한 모금. 똑같은 방법으로 시식하는데요. 마지막으로 20년 내공의 라면 가게 사장님의 라면까지. 장난기는 사라지고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라면 맛을 보는데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유진군. 과연 아빠의 라면을 알아챘을까요? 아빠 라면은 긴장감이 흐르는 그 순간 3번인 것 같아요. 안 돼, 보내주세요. 한 취임 망설임도 없이 단 한 번에 아빠의 라면 맛을 정확하게 맞힌 유진군. 와, 역시 그 아빠의 그 아들입니다. 달인이에요, 진짜. 아기가 달인이에요. 아빠하고의 그 세월이 느껴지네요. 아, 기분 너무 좋고요. 아, 저도 시원하고 너무 기쁘네요. 그날 밤 출출한 긴 밤을 달래줄 달인의 야식은 아이고 역시나 또 라면입니다. 어쩜 질리지도 않는지 참 맛있게도 드십니다. 라면에 대한 그의 사랑은 지칠 줄을 모릅니다. 라면 소집한 것도 그렇고 뭔가를 시작하면은 계속 막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할 거는 되게 한 번도 끝까지 하는 끈기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계속 이 취미를 이어갔으면 좋겠고 건강을 좀 생각해서 라면을 막 너무 좋아하시더라도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해요. 건강을 위해서. 달인 아들들의 소원 들어주실 거죠? 라면은 라면이죠. 라면 자체예요. 라면 자체로가 하나의 훌륭한 음식이니까 계속 먹을 거예요. 달인의 건강한 라면 사랑 앞으로도 계속 되길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애들 자격증 공무원 교육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현대 종합 상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하림 자연실록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백화점 상품권을.